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 갔거든요. 아!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? 네? 디테일하게 얘기해라.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 갔어요. 근데 수언니가 살 게 바디스프레이인가? 살 게 있다고 갔단 말이죠. 제가 근데 그때 관리를 하고 온 날이었어요. 막 피부 관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 메이크업은 베이스 다 지우고 다 지우고 그냥 완전 쌩얼 쌩얼에다가 아이라인이 눈 쪽에만 조금씩 남아있었어. 러시아에 갔는데 이제 막 고르고 있다가 갑자기 마스크 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엄마 사다줄까? 하고 이게 좋나 저거 좋나 해서 아 뭐 도와드릴까 해서 아 괜찮아요 이러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 이거 이게 두 개가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막 이런 거. 아 그래요? 이러고 있다 아 이거 하나 사야지 하고 그럼 이거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혹시 맞으시죠? 이런 거. 아니, 뭐가 맞으세요? 어, 그래서 갑자기 아닌데요? 이랬어요. 뭔지 뭐가 또 아니야. 뭐지? 그래서 아닌데요. 이랬더니 어 맞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? 그래서 뭐가요? 이랬어. 그랬더니 갑자기 아 듣기 아니에요? 이랬더니 네? 네? 잘 못 들었어. 네? 이랬는데 드림캐쳐 아니에요? 그래서 아! 맞아요.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꼬리 말이 아니니까 맞아요. 이랬는데 아 원래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수언니가 나 계산할 때 야 김 뭐 유현아 너 벌써 뭐 샀어? 말했었거든. 그래가지고 아 그때 확실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 근데 셀럽이시니까 저희가 20% 할인 셀럽!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. 아 셀럽 할인도 있었구나. 와 나 근데 그런 거 처음 해보지 않아요? 맞아. 어, 근데 처음인데 유현이가 사가지고 내 쪽으로 왔어요. 언니 저 셀럽이어서 할인받았어요. 수원이가 뭐? 뭐라고? 뭔 셀럽? 아니, 그러니까 뭐라고? 셀럽이어서 할인받았다고 그러니까 셀럽이길래 아니 저 연예인이어서 할인받았다고요. 셀럽이 뭔데? 내가 이랬어. 셀럽이 뭔데? 맞아. 아니, 연예인이어서 할인받았다고요. 감사합니다.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저 감동이었어. 썸녀셨나? 모르겠어. 근데 일단 알아봐줘서 감동이었는데 내가 너무 창피했어. 아 진짜 웃겨. 그리고 매니저 오빠가 이제 계속 놀렸죠. 우리 셀러 뭐 먹고 싶은 거 없어. 오빠 그만하세요.